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온라인 영상 전시 그 다섯 번째, 오늘은 호감이 주제입니다. 제게는 호감과 비호감을 많이 생각해야 하는 요즘인데요. 저는 지난 3월 7일 조명섭 가수를 향한 제 호감과 팬들에게서 드러나는 호감의 느낌을 작품과 영상으로 창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호감을 한글로 풀어낸 좋은 느낌을 작품으로 창작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죠. 저는 작품할 내용을 선정하면 바로 에스키스를 시작합니다. 어떤 느낌을 담아 어떤 모양으로 드러내면 좋을까 하고 실험해 보는 것이지요. 무겁게, 활달하게, 무난하게 또는 파격적으로 등 그 내용이 가진 의미와 어울리는 형식을 찾아 거듭 실험을 합니다. 우선 지난 호감 영상을 아주 짧게 요약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호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요즘 제 채널 조명섭 가수 관련 영상 댓글을 살피면 참 흥미롭습니다. 좋은 감정이 넘쳐요. 호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확실히 드러납니다. 호감 이야기에 왜 또 조명섭 가수냐 싶은가요? 이유야 간단하죠. 저만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니까요. 더구나 지금 제 작품의 주제가 조명섭 가수이니 이래저래 호감을 풀어내기 딱 좋은 대상이죠. 연습. 제가 영상에서 척척 희호를 하니까 어떤 분이 물어요. 어찌 그리 연습도 없이 단숨에 일필휘지 하느냐고요. 지금 시청자께서도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지난 난초그림 영상처럼 몇 개의 실패작 장면을 편집했는데요. 사실 저 같은 전업작가도 작품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실패합니다. 서예 작품은 일필휘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요. 같은 붓, 같은 느낌으로 단숨에 써야 좋아요. 그렇다고 급하게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컨대 조명섭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때마다 관객들은 참 쉽게 부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대 위에서 한 곡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거칠까요? 그와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서예 휘호도 연습을 참 많이 해야 일필휘지할 수 있습니다. 하니 여쭙는 겁니다. 오늘 휘호 몇 가지 중에 어떤 휘호가 자신의 호감을 잘 대변한다고 여기시나요? 누군가를 향한 자신의 호감과 어떤 휘호가 좀 닮았나요? 호감에 관해 생각해보니 길어 올리려 들면 마음 안에서 우물처럼 솟아날 수 있는 것이 호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잘 보셨는지요? 저는 그때 창작한 작품 중 두 점을 골라 이 온라인 영상 전시에 올립니다. 한 점은 획과 구성에서 중후함과 안정감을 추구한 작품이고 또 한 점은 변화와 균형 그리고 경쾌함과 단단함을 드러내려 한 작품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저는 지난 3월 7일 영상에서 조명섭 가수의 노래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빠져들게 하고 부르는 모습까지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등 아름답고 특별함을 예로 들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예가 또한 보는 사람이 쉽게 느껴지도록 일필휘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거쳐야 하는가 말씀을 드렸었죠. 모든 작가는 작품을 구상할 때 완성 작품 형태를 설정하고 작품을 제작할 것입니다. 저도 그 습관 때문인지 일에 관한 계획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간도 설정하고 마무리 형태도 나름 구상하지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마지막 형태를 가늠해 봅니다. 물론 실행 과정에서 조금 변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예정대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 한국에 있을 때나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저에게 지도를 받는 회원들,
정기전을 매년 열었으며 제 개인이 진행한 프로젝트도 19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발간한 책이 19권이고요. 제 창작 부침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많은 연습을 거친 것이며 제 일은 처음 계획에 의해 과정을 실행하고 처음 계획한 대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인 호감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강하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되게 어떤 결과나 현상을 놓고 사람마다 호감의 정도가 엇갈립니다. 잘 모르지만 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잘 알기 때문에 호감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대상에 관한 진면목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 한 단면만 보고 편견을 갖는다면 그 감정 소유자에게는 불행이 아닐 수 없죠. 가수는 노래를 연습할 수 있고 서예가는 창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연습을 많이 하지만 실제에서는 100%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가수는 다시 노래할 수 있고 작가는 다음 작품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단 1초도 연습이 아니지 싶습니다. 항상 오직 실제죠. 그래서 평소 비호감보다는 호감, 즉 좋은 느낌을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젊은 가수 조명섭은 무사람에게 진정한 호감의 대상입니다. 그의 특별한 노래, 좋아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그가 가진 역량과 또한 가능성까지 사랑합니다. 그의 롱런을 믿고요. 자, 오늘은 호감 작품 두 점의 영상 전시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죠.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